박원규 씨. 아. 15년 가까이 음이야 양이야 막 저를 이렇게 도와주던 제 사촌 동생 당뇨로 해서 잇몸이 괴사돼서 발치를 8개를 동시에 했어요.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께서 풍치로 너무 고생하셔서 역시 유전이 되는 건지요? 예, 유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게 얼굴 외모도 물려주시고 다 닮게 하잖아요. 근데 악궁이나 치아 크기, 치아 모양도 다 부모님을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진짜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. 예. 이것이면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자,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자, 계속 이제. 졸고 있어주시고요. 자, 스캐닝을 하시죠. 그 뒤에 큰일 났습니다. 락커 박완규 선배님. 스트레칭. 스트레칭. 야, 잇몸 스트레칭이 따로 있는 건가요? 여기도 이제 근육이 붙어 있으니까. 네. 이 간단히 막 당겼다가 좀 이렇게 오므렸다 하면은 강해지지 않을까. 얼굴 스트레칭. 네. 아, 좋아요. 자. 가글은 따로 하는 게 있잖아요. 그거 말고 그냥 물을 자주 마시면. 물로. 그러니까 네. 현태 형님은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치실을. 저희 아버지께서 네. 늘 사용하셨어요. 아버님이? 예,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넣고요. 네.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. 예, 예. 그러다가 어금니 쪽으로 딱 가서 거의 낚시 수준이에요? 매듭을 지으시는데요? 아니, 이거 네. 이빨 뽑을 때나 이렇게 하지 않나? 이게 눈에 걸 때? 어금니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네. 윗니는 되게 어려워. 뭐 간단해요. 응. 응. 그렇죠. 괜찮아. 못 뽑는 거 같아. 근데 네. 제가 치실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버지한테 그런 거 배워가지고 세게 하다 보니까 다 막 터지는 거야. 아, 이 잇몸이. 네, 그래서 막 피가 막 나고 해서 아 이건 안 좋다. 아, 아. 그때부터 아버지를 못 믿기 시작했어요. 그렇습니다. 아, 교수님 지금 방금 씨의 치실 사용법 어떻습니까? 아, 락커의 열정이 느껴지긴 하시는데요. 잘못된 방법입니다. 잘못된 방법이요?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 정도? 한 50점 정도. 아, 안 돼. 한 30cm 정도 뽑아서 중지에다가 한쪽은 한 번 정도 감아주고요. 나머지는 계속 감아서 한 5cm 정도 이렇게 되도록 검지로 잡아주시고요. 이 치아 사이를 톡질하듯이 해서 잘 넣으시고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닦아주고 빼고 맨 마지막 귀도 예, 이렇게 문질러서 아, 닦아주시는 거죠. 야 이거 너무 공사가 큰데 혼자 하기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고 이걸 아예 이렇게 꽂고 집에서 게임 그만하고 이런 거 하라고. 아니 이거를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그거. 자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하면 그게 좋대요. 아 맞죠? 그런데 이거 맞습니다. 지금 예, 말씀하신 게 맞고요. 저희 아버지가 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결국 지금 틀니를 하고 계십니다.